안녕하십니까, 비코디 복순장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한번 올리려고 영상 한번 찍고 있습니다. 오늘 가운데 자리, 아, 딱 이제 보십시오. 어이구, 두둑두둑 한다. 두김질. 금방 앉아, 오늘 뇌물이죠. 안경성 주변으로 왔습니다. 이제 물이 잘 떨물 가다가 날물을 살 바뀌고 있습니다. 시골. 물 돌이 타이밍은 항상 시울이 좀 날리죠. 이제 뒤로 한번 살 가보겠습니다. 삼. 전체적으로. 입질 좋네. 입질 뜨뜨득 하네. 네? 입질 좋게 하네. 자, 물이 잘 바뀌고 있습니다. 공치도 무진히 쓰리고, 미끼도 공치를 시키고. 물이 싹 앉아 물돌이 해갖고, 이제 물이 시울이 살짝 날리네. 조금 좀 빨라지겠네. 아, 갈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알 좋은 놈, 모았다. 엉뚱 소리 나죠? 자, 다들 열심히 던지시고 있습니다. 운동 좋고, 7시 반. 아, 자, 초등물, 초남물, 살살 하고 계시죠. 홍치, 미끼 썰어드립니다. 재미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미 올라오는 거 한번 고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하네. 이야, 큰 거. 예. 큰 거 하나 물었습니다. 복순장이 낚시대 한번 봐봐라. 이 낚시대 좋다. 입질 좀 좋지? 보기 잘 된대, 이제. 이 복대야, 이거, 형이. 니라고 세팅이요. 배우가, 배합이 좋지? 봉다리 하나 깔지? 이렇게 오십시오. 이렇게. 예쁘장하게 이렇게 싹 쓰려야 됩니다. 바늘, 기둥줄, 싹닥. 빅구디에서 파는, 복순장에 파는 채비입니다. 낚싯대부터 해가지고. 자, 보십시오. 채비. 이렇게 부드럽게. 투브는 이 정도 간격이 좋습니다. 7cm에서 10cm 미만. 너무 길게 하면 줄이 많이 탑니다. 자, 생미끼도 이렇게 서리시고. 자, 올라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늘 삐고. 2번 바늘 삐고. 3번 바늘 삐고, 4번 바늘 삐고, 몇 미터, 28미터, 몇 미터 수족합니까? 예? 1, 2, 3, 4, 5까지 삐었습니다. 6번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6번. 3지짜리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던지시고, 어이, 등, 하지요. 이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 목줄 길이가 너무 짧은 것 같는데. 저도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3짜리. 툭, 소리 나죠? 아, 새끼. 담아드리라. 아, 딱 좀. 또 하나 또 올라옵니다. 아, 밑에 바늘이 좀 타네요. 오늘 잘 될 것 같지요? 예.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딱 어근도 좀. 보십시오, 저기. 아, 뚱뚱합니다. 뚱뚱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뚱뚱하네요. 살아있네. 아, 딱 요, 또 올라오십니다. 아, 딱 씨알 좋은 거. 오늘만. 네 마리 시기리. 아, 딱. 뚱뚱 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실시간 유튜브 올려야 되겠습니다. 뚱뚱하네. 여기도 사장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바늘 가게에서 파는 겁니다. 다 오십시오. 그렇고, 보자. 너무 길게 했습니다. 한 1m 60에서 70 정도가 좋은데. 예.
길이를 한 번도 안 잘랐죠? 안 잘랐는데. 예. 사무장님 해주는데. 예, 그 정도 해도 길어도 좀 괜찮아요. 근데 한 1m 80 정도면 괜찮습니다. 조금만 자르십시오. 10cm만 자르십시오. 예, 예. 사장님, 팔이 긴 사람은 니치가 길기 때문에 좀 길겠습니다. 예, 사무장의 세팅에 좀 잘 세팅합니다. 아니, 사무장님 예, 잘 해줬을 겁니다. 걱정 말고 하십시오. 지구등을 쭉 켜고 싹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